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단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하면 수박,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정치인들 점점 왜소해지며 당내 민주주의 사라지고 있다. 친정민주당을 저격을 했는데, 미안한데 딴 사람이 다, 딴 사람이 얘기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김진표 당신이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다. 난 10년 전부터 김진표는 민주당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딴 사람이 다 얘기해도 김진표 너만은 수박 소리하면 안 된다. 김진표는 수박이 아니라 아예 빨간 도마도입니다. 김진표는 수박에도 못 껴요. 겉도 안 팔아요. 겉도 빨개요. 그러니까 김진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당화 이런 걸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거부권으로 행사됐죠. 이건 다 예상들을 하고 있었죠.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8일을 관건입니다. 거부권은 우리가 행사할지 21일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 28일 날 이제 재의결이 이제 관건이고, 이 재의결에서도 부결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22대 또 내면 돼요. 결국은 통과됩니다, 이건. 응? 결국은 통과돼요. 또 22대에서 냈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또 재의결하면 이건 결국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 합의하면 수용이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를 하든 단독으로 하든 국회의 몫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라, 이거는 국회의장이 할 손일이에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하든 여야가 단독을 하든 그거는 국회의 몫이에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윤석열이에요. 독소조항이 아니라 필수조항이에요. 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뉴스는 제가 좀 현직 특공대를 갔다 온 군인으로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데, 수류탄 안전핀 뽑고 던지지 않아 24, 32사단 훈련병이 사망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이 경향신문 기사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죠.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고 던지지 않아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는다 그래갖고 이게 터지지가 않아요. 터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재파지라 그래요. 수류탄을 꽉 줍니다. 여기 그 수류탄에는 이게 탄력이 있는, 이걸 딱 놔야지 1초, 2초, 3초 터지는 거예요. 수류탄을 꽉 줍니다. 여러분들 막 악력기 같이 이렇게 꽉 줘요. 그러면 이게 놓으면 띵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불량이 아니라 안전핀을 딱 뽑고 100초를 갖고 있어도 안 터져요. 손을 움직이면 안 돼요. 손을 재파지라 그러거든요. 한번 쥐었다가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딸깍딸깍딸깍 가는 거예요. 아시죠? 안전핀을 뽑고 100초를 들고 있어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전핀을 뽑고 이 손을 꽉 처음에 눌렀던 힘으로 계속 잡고 있으면 절대 안 터져요. 이걸 다시 악력을 풀거나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쥐었다 핀 거예요. 그래서 던지지, 이게 던지지 않아서 터진 게 아니라 재파지를 한 거예요. 다시 쥐었다가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교관들이 절대 재파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갔다 온 사람들은 상식이죠. 그쵸? 절대 재파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압력을, 안전핀을 뽑고 계속 있다가도 안 터져요. 근데 손을 여기서 다시 좀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딱 잡았던 이게 늘어나면서 이제 딱딱딱 하면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전핀 뽑고 던지지가 않냐, 재파지라 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7월 20일, 첫 전당대회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국혁신당이 현재 급하게 3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최고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원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를 새로 뽑고 최고위원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당의 어떤 징계 사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리아 문제도 여기서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근데 왜 내가 리아는 배지를 달기 전에 리아는 절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리아는 비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리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명 의결을 하면 무소속으로 4년을 버텨요. 물론 제가 사기죄로 고발을 하고 선거법 위반으로도 했지만 하여튼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이 돼야만 징계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2일 날 이제 개원이 하고 나서 똑바로 이제 하기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뉴스의 이면을 좀 봐드릴게요. 제가 해외 직구 문제로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이가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오세훈이는 윤석열 편을 듭니다. 한동훈과 유승민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했죠. 그럼 오세훈이는 왜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지지를 하는 발언을 하냐? 결국은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세훈은 대권을 보고 윤석열 편을 들은 것이고 한동훈과 유승민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당대표의 출마의 명분을 쌓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오세훈은 대권을 보고 윤석열 편을 들어준 거고 유승민과 한동훈이는 당대표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윤석열과 차별화를 둬야 되는 입장,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유승민이나 한동훈이는 당대표 출마 명분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당대표가 되면 견제하겠다. 정치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쟤네들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구 파동이었죠. 여러분들 시민들이 직구 왜 합니까? 근데 하나 물어보자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 왜요?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직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윤석열 정부는 그냥 서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그냥 서민 못 살게 하는 데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어떻게 하면 시민들 못 살게 할 거 연구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하는 그 시민들 그 마음은 모르고, 응? 친기업,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다. 나쁜 놈들이죠. 그냥 시민들 어떻게 하면 못 살게 할까? 이게 직구파동의 진실입니다. 직구파동의 이면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최상병, 고 최혜병 얘기 좀 합시다. 최병 얘기 뭐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의 핵심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최상병 특검법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특검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오늘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이 고 최혜병 특검법의 핵심은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대통령실이 개입했냐 안 했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 내용을 결재를 한 다음날 왜 갑자기 번복하고 갑자기 윤석열이 경로를 했나, 이종섭이가 왜 번복을 했냐, 결재까지 해놓은 걸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갖고 한 거 아니냐, 윤석열은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경로를 하고 이 사건을 뒤집었냐, 이게 핵심이에요. 응? 그래서 이 사건을 예전에 김학의 성폭행, 별장 성폭행 사건 같이 박정웅 항명 사건으로 뒤집었던 거죠. 여론과 함께. 그거, 이 대통령실의 개입에 있어서
국가안보실의 개입,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개입,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개입, 그게 있냐 없냐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오늘 윤석열이가 끝내 민심을 외면하고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럴싸한 얘기를 하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민심은 변화를 요구를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의 국정 기조에 변화를 요구를 했죠.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다 허망하게 날아가고, 한 달 넘었군요. 그냥 다시 대결하자는 거예요. 응?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은 국정농단, 그 다음에 최혜병 사건은 탄핵 사유, 결국은 재표결에 주목되고 있죠. 재표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윤석열은 사실상 국민의힘에 안에서도 윤석열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최혜병 특검 거부로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저는 오늘 윤석열이가 아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예전부터 여러분들도 다 보시는 눈이 있을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윤석열이가 이번 최혜병 사건을 어떻게 되든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머리를 쓴다고 하거나 정치력이 있다 그러면 받는 게 윤석열이한테 유리했어요. 그쵸? 만약에 22대에서 이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의 힘은 계속 에너지가 빠지는 겁니다. 특히 내후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걸어다니지도 못할 상황이 와요. 결국은 스스로가 이제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낳은 건데, 근데 28일 날 지금 17명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다 출석을 한다 그러면 17명이 이탈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수싸움이 심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유이동 의원이 자기는 찬성하는 쪽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힙니다. 유이동은 누구냐면요, 이번 총선에서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유이동 같은 사람만 있겠냐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진다고 한 사람은 김웅, 안철수, 유이동 현재 3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접촉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그러니까 55명이 컷오프 되거나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제가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22대에서 통과된다, 어차피 22대에서 통과되고 이번에 떨어졌지만 다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무기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기명인데 뭐가 있냐면, 차라리 나는 찬성했다라고 왜 이 사람들이 점점 나올 가능성이 많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22대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22대에 국회 못 들어가. 그러면 나중에 무기명으로 반대해봐야 생색이 안 나잖아. 그렇죠? 무기명으로 해서 반대해봐야 생색이 안 나니까 어차피 자기는 반대할 거고 이 22대 국회에 못 들어가니까 생색이라도 내자. 그래서 유이동 같은 사람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나도 찬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큰 일이 뭐냐, 정족수. 지금 제가 볼 때는 참여를 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뭐하러 자기가 나가갖고 거수기 노릇을 하냐, 윤석열. 윤석열만 생각하면 공천 안 주고 컷오프 시켜갖고 존나 열받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분모가 줄어들 거예요. 제가 보면 분모가 많이 줄어들어갖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국힘당의 분위기가 이거래. 지금 막는다고 이게 되냐. 응? 이게 막는다고 되냐? 응?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반 이상 참석.
그 참석원 중에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150명 이상만 참석을 하면 투표가 이루어지고 150명 중에서 3분의 2만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아마 이번에 만약에 5월 28일 날 통과되면 이건 사실상 탄핵이에요. 탄핵. 탄핵 선고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를 조금만 만약에 윤석열이가 정무적 감각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최상병 특검이 22대에서는 자기들이 막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받아놓고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믿는 게 뭐냐면 공수처예요. 오늘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죠.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면서 오늘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하면서 얘기한 게 헌법을 수호한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지금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건 상권 분립에 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 번째 거부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건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이죠. 누구를 위한 거부권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히 했던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이 순직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을 이 진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데 그냥 자기를 위한 거부권이에요. 응? 이거는 뭐냐? 입법부에 의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윤석열이가 오늘 거부권을 하면서 공수처장을 오늘 임명을 재가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공수처가 이 고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어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는요. 여러분 잘 봐요. 공수처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는요. 공수처 검사는 판사나 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의 끝을 내더라도 서류와 증거 물품들을 어디로 보낸다? 중앙지검으로 보내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공수처가 수사 다 해갖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도 이후 중앙지검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맡는 거예요. 기소와 공소 유지는 중앙지검 건이에요.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1년에 손준성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했죠. 검사니까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죠. 그거를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법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최상범 사건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 허구한 날 무슨 수호자.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오히려 행사를 안 하면 자기가 직무유기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게 더 먼저인 거예요. 응? 헌법을 지키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려고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우선 수사의 명분을 주고 그 다음에 야당의 정치 공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꼼수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사항이 이제 쏠리죠. 뭐죠? 17명 소신투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17명이 필요도 없는 15명 또는 13명만 돼도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현직 국회의원 중에 55명이 22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대통령실이랑 친윤 애들이 뭐하고 있냐. 지금 대통령실이랑 친윤 의원들 특히 추경호가 뭘 하고 있냐. 탈락자들에게 전화해서 공기업 인사 추진 이런 걸 막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공기관 인성 가능성을 막 낙천자들, 낙선자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망설일 거 아닙니까?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아씨 그냥 찍어주고 나 어디 자리나 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망한 정부에 망한 정부라고 이미 판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국힘당의 의원들, 21대 의원들도 아마 자기 이름을 유유동 같은 사람은 이제 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시간이 꽤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오늘 21일이잖아요. 아직 선거 투표가 재표결이 7일 정도 남았거든요. 유희동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나도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왕이면 찬성표 몰래 던질 바에는 자기는 공개적으로 던지고 다음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건희 씨가 요즘 막 나대죠. 공개 활동을 하죠. 제일 난감한 건 누구냐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 잣. 왜 그러냐면 오늘도 뭐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방문하고 김건희가 나대면 나댈수록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요. 왜 관리 안 하냐. 왜 제2부속실 설치 안 하냐. 김건희가 나대도 아무도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아무도 건의를 못해요. 그런 거니? 응? 김건희가 이렇게 행보 아니 저는 그래요. 네가 나대든가 광폭 행보를 하든가 네 자유야. 하지만 너는 네 돈 써가면서 행보할 거 아니잖아. 경호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호원들한테 경호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지 관리 감독은 받아야 되잖아. 왜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는 거야? 어? 아무 대책 없이 활동만 재개하고 어? 김건희가 나대면 나댈수록 제2부속실 설치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김건희는 정말 제가 보면 최순실은 김건희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최순실은 김건희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제가 오늘 돈탐사 한심한 애들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돈탐사 뭐 장시호 녹취록 갖고 난리치는 거 갖고 제가 저거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이런 문제에 얘기하고도 싶지도 않았는데 그 돈탐사에다가 녹취록 제보안이 있죠. 돈탐사에다가 장시호 녹취록 제보한 사람. 그 사람이 기자회견으로 어디서 있는 줄 아세요? 응? 돈탐사의 장시호 녹취록 제보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자유통일당에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 돈탐사 녹취록 제보자가 자유통일당 정광훈이 만든 정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뭡니까?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사기 탄핵이라고 했다면 그 논리를 변희재가 물고 있던 거를 돈탐사가 잡아갖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정신들, 어? 정신들 좀 차려야지, 어? 제가 그래갖고 이거는, 어? 박근혜랑 태극기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던 애들 그 논리를 자칭 민주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응? 어? 아유, 진짜 한심해갖고.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민주정부를 위해서 돈탐사에다가 녹취록을 제공을 했고 그랬으면 적어도 그런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죠? 어? 한심해갖고 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국무총리 자리예요. 국무총리 자리. 지금 이것들이 간보고 있거든요. 워낙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지금 호시탐탐 총리 자리를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박주선 변절자 있죠? 호남 김대중 대통령 발의하던 박주선이가 유력하고 김한길 대 박주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한길 대 박주선 아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박영선은 자체 발광. 박영선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저것들이 총리 자리를 놓고 또 야당 갈라치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박주성을 유력적으로 검토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면 호남을 대표하는 중진이고 통합형이다. 무슨 박주선이가 호남을 대표하는, 그냥 변절자예요. 이런 인간들이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하고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쭉 갈게요 그냥. 제가 한동훈이가 당대표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갖고 이제 국힘당 내부에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친윤은 반대예요. 친윤은 한동훈이가 나오는 걸 반대를 해요. 지금 저는 3파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 상황을 볼 때 한동훈이가 친윤입니까? 반윤입니까? 응? 여러분들이 볼 때 일단 그걸 정리하고 가야 돼요. 정치 분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동훈이를 친윤으로 볼 것이냐 반윤으로 볼 것이냐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했죠. 총선 과정에서는요 약속 대련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싸움 난 거래요.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친윤이었기 때문에 약속,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장난하다가 진짜 싸움 하듯이. 그치? 친구들끼리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싸움 나는 것 같이 약속 대련했다가 진짜 싸움이 난 거래요. 그래서 저는요 딴 건 몰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친윤에서는 절대 한동훈이 나오는 거를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현재 당원 당규를 뭐 50대 50, 뭐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유승민이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갖고 한동훈이를 출마를 시켰다가는 이거는 또 한동훈이가 들이받는 순간 이건 도저히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한동훈이는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현재 검찰이나 이쪽의 움직임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친윤들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동훈이가 나오는 거를 무조건 반대를 해요. 결사 반대인데, 그리고 죽어도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거를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친윤도 멍청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총선 백서가 국민의힘이 6월 중순 정도에 나온대요. 7월 달에 전당대회가 이제 잡혀 있는데, 총선 백서라는 것은 왜 총선에서 졌고 어떤 영향으로 총선이 치러졌냐 이건데, 지금 조정훈이가 그 총선 백서를 만드는 역할을 했었는데, 조정훈이는
이 총선 백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2조 심판론이 사실상 역풍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 근데 이 백서라는 거는 뭐냐?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니들이 진짜 정치 초짜들이 와갖고 응? 니들끼리 하다가 총선 말아먹은 건 누구나 봐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총선 백서를 결국은 6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행한다는 것은 한동훈 견제론이거든요. 윤석열보다는 이 총선 백서에 실린 내용은 한동훈 대표의 비대위원장의 어떤 과실 이걸 더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따져보면 총선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좀 드러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7월 초에는 이런 총선의 책임도 있는데 한동훈 더 나올 것이냐. 이 총선 백서는 한동훈 견제론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 한동훈이 책임론이 있다라는 이 총선 백서가 한동훈이를 등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총선 백서에서는 한동훈 때문에 졌다. 그럼 한동훈이 입장은 뭐예요? 그럼 나 당원들한테 심판받겠다. 그쵸? 나 당원들에게 그럼 평가받겠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이의 등판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주잖아. 그래 총선 패배가 내 책임이다? 라고 하면 그럼 내가 당원들에게 묻겠다. 진짜 지난 총선에서 나 때문에 졌냐? 그래서 한동훈 등판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진짜 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거 있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뭐 그 다음에 떨거지 나경원 아니 저기 안철수, 윤상현 정도인데 아마 여론조사하면 유승민이가 1등. 만약에 한동훈이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나국상을 친윤이 밀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보면 나국상은 반윤은 아니거든요. 그냥 김건희한테 오빠 저는 재수 없어 저는 잘라 그래도 쟤는 내가 그 재수하고 구수할 때 서울대에서 내가 소주도 먹고 내 바로 직계 후배라서 자르기가 야 뒤질래? 아저씨 정신 차려 이게야 어? 윤석열은 나경원을 싫어하지 않아요. 건희가 싫어해서 날아간 거예요. 진짜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나경원이 옛날에 뭐 이뻐하면서 술도 사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는 절대 등판 못하게 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유승민이랑 한동훈이가 각축을 벌이고 당원은 한동훈이가 지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정리가 좀 된 다음에 아마 친윤이나 지금 왜 그러냐면 비대위 자체가 친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유승민 그 다음에 한동훈은 제껴놓고 어떻게 해서 나경원을 밀든지 누군가를 밀라고 할 거예요. 전대를 변경과 한동훈이는 제가 볼 때는 못 나오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전당대회 룰을 고치지 않고 고수를 하면 당원 100%를 하면 유승민은 날릴 수 있지만 한동훈을 못 막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아마 외부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할 거예요. 그게 뭐냐? 얼마 전에 경찰 수사 심사 심의회에서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저는 그게 결정타라고 생각해요. 너 나오면 이거 수사한다. 아마 윤석열은 죽어도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거 못 볼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이가 나올 경우에는 이미 한동훈이는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라서 김건희 최상병 특검 요구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질문을 던졌지만 한동훈이가 친윤일까 반윤일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이런 반윤과는 또 조금 결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 많이 많으니까 공범이거든. 검찰 쿠데타의 공범이자 수많은 사건의
사실상 행동대장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윤석열도 한동훈이가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고 한동훈이도 맘만 먹으면 현재 권력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윤석열이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나를 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이고 왜? 윤석열이가 현재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동원해서 나를 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아마 만감이 고찰 것입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를 좀 주목해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뉴스들을 좀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제 5월 말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제가 예상을 조금 해볼게요.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추는 검사들이 아마 대거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1차장부터 4차장이 비어져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1차장부터 4차장에 중앙지검에 올 것이냐. 전주지검에서 아마 이창수가 문재인 대통령 수사했던 그 팀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2번을 할게요. 제가 왜 이창수를 중앙지검장에 했냐. 아, 김건희 특검 막으려 그러면 물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오늘은 백국상이 들고 나와서 얘기하고 저번에 김민전이가 비례대표로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삼김 여사들의 전부 희한하게 삼김 여사들의 특검을 동시에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안에 관한 자료는 이창수 캐비넷에 다 있거든요. 그쵸? 그 어떤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창수 캐비넷에 김건희 씨의 사건을 물타기할 수 있는 자료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이 된 겁니다. 제 분석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마 이창수와 함께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뒤를 캤던 애들이 서울중앙지검에 1차장부터 4차장에 영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창수는 결국 이창수 캐비넷에 김건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갑자기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께서 단독으로 인도의 타지마을을 방문할 때 그거를 특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결국은 이창수 물타기 김건희 특검의 물타기는 야당에게 그러면 김정숙 여사도 하자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몰아가서 과연 이창수의 캐비넷이 어떤 게 들어있고 이창수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열 거인지 왜 이창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가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던 인간이거든요. 우연일까요? 직전에 전주지검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가를 정말 샅샅이 뒤지듯이 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마음은 아프지만 제 추측은 전주지검장을 할 때 이창수가 뭔가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이창수가 문재인 일가를 수사하면서 뭔가 기획을 했던가 뭔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쵸? 거기에는 지금 물타기를 김정중 여사의 단독으로 방문했던 그런 사건 결국 이게 뭐냐 정상적으로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여소야대의 국면이라 그래서 지금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원래는 집권 3년차 때 가장 힘셀 때예요. 그렇죠? 가장 집권 3년차 때 힘이 가장 셀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치밀하게 준비해 놨던 거예요. 집권 1년차, 2년차 때는 검찰을 장악을 하고 언론을 장악을 하고 방송을 장악해 놓고 집권 3년차 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소규의 성과를 거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수사를 집권 3년차 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건희의 사건을 덮기에는 다른 사건을 터뜨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김건희가 나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2대는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이, 종합특검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여론 물타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계획됐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게 검찰의 특성이에요.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요, 검찰은요 대체로 집권 정부가 바뀌잖아요. 검찰은 집권 1년차, 2년차는 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검찰의 습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검찰이라는 새끼들은 원래 검찰이 여태까지 어떻게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냐,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면 그 정부를 위해서 1년, 2년간, 사실 3년 동안 개같이 충성을 해요. 그래서 전 정부를 뒤지고 현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3년 정도는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나머지 2년은 뭐죠? 자기들이 지켰던 권력을 죽이는 데 씁니다. 이게 검찰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지켰던 3년짜리 권력을 나머지 2년 동안은 그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 쓰면서 검찰은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의 습성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지킨 권력을 지네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김혜경 여사 7만 5천 원짜리 초밥 법인카드 결제했다라고 다 이유가 그냥 물타기, 김건희 지키기 위한 모든 검찰이, 이창수는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영전했다라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권력의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늘 검찰은 이렇게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잡히면 권력을 지켰다가도 그 지킨 권력을 지네가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개혁 TF가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 TF에서 속전속결을 하겠다.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했던 그 로드맵을 5개월 안에, 사실상 6월 달이라면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지금 검찰개혁 TF의 위원장이 누구냐면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의원인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완전히 해버리고요. 중수청을 설치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 지금 이 법안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중수청을 설치한다 그러면 또 다른 권력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생길 수 있어요. 제발 중수청 설치를 할 때도 꼼꼼하게 잘해서 검찰 권력을 분리시켜놨더니 중수청을 통제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중수청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중수청장을 국회에서 임명하거나 국회를 거쳐야 되는,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하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그런 안전장치를 꼭 해놔야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처입니다. 검찰 인사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오늘 좀 난리를 쳤죠.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홍준표가 요즘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동훈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격을 했어요. 애 앞에 그 을라 앞에 그 금사 새끼 하나도 때려잡지 못해갖고 정당이 이따위로 가면 그 됩니까? 막 하면서 애 앞에 굽신거리고 배알도 없는 당 차라리 해체해야 된다. 응? 이거 한동훈이랑 중진들 싸잡아서 비판한 거예요. 어? 한동훈이랑 중진들 싸잡아서 또 당해놓고 윤석열도 욕한 거예요, 오늘은. 윤석열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또 검찰 앞세워갖고 당대표 시키려고 하냐, 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면 홍준표는 계속 이러냐, 어? 초짜가 당대표 되면 저도 이 당에서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박이죠, 응? 한동훈 당대표 되면 나가겠다라는 거야. 사실상 검찰당으로 고립시키고 자기는 탈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제가 보면 홍준표가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발언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굉장히 실드를 많이 쳤거든요. 홍준표가 계속 윤석열을 실드를 치면서 한동훈을 저격을 했는데 오늘은 윤석열도 저격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당해보고 또 얼라한테 또 당하려고 중진들이 앞서갖고 한동훈 출마를 요구하냐 그거거든요. 자기는 진작 망했어야 되는 정당이었는데 한마디로 윤석열이라는 용병 데리고 왔다가 생명만 유지하는 이런 정당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홍카콜라 그래서 홍카콜라 소리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괜히 종편 만들었다. 자괴감이 들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종편들이 요즘 한동훈을 계속 홍준표가 욕을 하니까 자기를 종일 비판을 종편에서 계속 홍준표 욕을 하니까 종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종일 편파 방송이래요. 말도 잘 지어.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하느라고 만들어놨냐. 그래서 괜히 만들었다. 종일 편파 방송. 홍준표도 아마 왜 저렇게 그러면 난리를 치냐? 윤석열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윤석열한테 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 절대 윤석열 홍준표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아 저기 한동훈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또 심층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냐? 뭐냐? 윤석열이가 요즘 여러분들 무슨 짓거리를 하냐? 사실 과거의 친윤은 존재할까요? 이미 윤석열이가 처음에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총선을 거점으로 깨졌죠. 응? 총선 전까지는 친윤이 있었지만 지금 사실 총선 이후에는 친윤은 와해됐습니다. 심지어 한동훈까지 반윤의 대열로 갔으니까. 윤석열이 뭐하냐? 요즘 계속 초선 의원들. 이번 22대 당선인들 중에 초선 의원들이랑 계속 만나요. 연세회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그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이지랄더래요. 이거 뭐냐? 신윤을 만드는 거예요. 신윤. 이젠 친윤, 비윤이 아니라 신윤. 초선들과 신윤을 만들어서 이거 왜 만드냐? 과거 친윤들이 한동훈에게 많이 넘어갔거든. 그렇죠? 과거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많이 넘어갔거든. 신윤을 만들어갖고 한동훈 견제를 하고 김건희 특검을 대비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응?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수도권 PK 초선 당선인들 연쇄회동 당정 결석은 이번에 8표 단속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든지. 그러면 PK나
초선 당선인들이 저쪽에 잘못한 솔킷 한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 내가 당신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어? 당신들도 윤석열 정부를 지금 지켜달라. 이지랄떨어요. 지금 뭐냐? 그러면 장재원이, 그 다음에 권난동이, 이철규, 어떻게 보면 친윤의 대표적인 이 3인방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쵸? 21대의 친윤의 해가 지고 22대 신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22대 신윤은 총선을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찐윤이라고. 찐신윤. 아우, 듣기도 싫어. 찐신윤을 만들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 21대 때, 과거 21대 국회 때 친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나경원 당대표 나올라 그럴 때 초선들이 연판장 돌렸지. 기억나시죠? 못 나라고 했잖아. 과거에 초선들이 나올라 그럴 때 연판장 돌리면서 나경원 못하게 집단 성명 발표하고 했잖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왜 내가 이 신윤을 초선 의원들을 윤석열이가 계속 접촉을 하냐? 한동훈이가 만약에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에게 연판장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맞을 겁니다. 알겠죠? 예전에 나경원이 당대표에 도전할 때 21대 초선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장재원, 권난동, 이철규 이런 애들이 뒤에서 모의해갖고 연판장 돌리게 해갖고 못 나오겠잖아.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초선 동원에서 야경원 못 나오겠다는 그런 연판장이 아마 재현될 것이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한동훈 견제 특검 대비를 위해서 신윤 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대구 경북 통합을 해준다, 부산대 병원을 신축을 한다, PKTK 지원책을 막 발표하는 겁니다. 결국은 김건희 특검 때 8표 이탈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회의장 얘기, 그 다음에 원구성 젠탈전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그거는 잠시 3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추미애 전 장관이랑 우원식 이제 당선자, 국회의장 당선자의 문제를 심층 분석을 했더니 제 방송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떤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의 우원식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추미애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아갖고 여러분들이 윤석열이랑 맞짱 뜨는 걸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 그치? 국회의장이라는 더 높은 자리에서 윤석열을 밑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그 맞짱 뜨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잖아. 그게 당심이었고 당원들의 목소리였고, 워낙 윤석열에게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원망을 했던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접고 니네가 했냐. 1만 명이 탈당했다. 저는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일로 민주당, 여러분들 민주당 가입할 때 예전에 어떤 일로 가입했죠? 문재인 지키자고 여러분들 가입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로 많이 가입했죠? 이재명 지키려고 여러분들 많이 가입했죠. 아니,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위기에 처하고 검찰이 언제 또 이재명 당대표에게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데 지금 탈당한다는 인간들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보면 그냥 겉으로 지 기분에 못마땅해서 뭐하러 이재명 지지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이재명 지키려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재명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모습 보일라 보고 싶어 갖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될 때까지 지지하든가. 뭐 잠깐 가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사람 다 나가라 그러세요. 2만 명더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들을 탈당한다고 뭐하러 겁냅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공격하고 또 탈당한다, 망한다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럴수록 뭐 하면 되냐면 우리는 이럴 때 아, 이재명 진짜 위기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 윤석열 탄핵하면서도 싸울 수 있다. 끝까지 그러면 더 입당을 미루고 있던 분들 입당해라. 응?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도 없고 민주당이 1도 도움이 안 돼요. 1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걔네들 나가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채워갖고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고 이재명 상대표 대통령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응? 1도 도움이 안 되는 탈당 부르짖는 인간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우원식에게 이제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가 뒤집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만 명이 탈당이니 이런 거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그런 사람들은 나가면 나가는 거고. 그냥 더 좋은 분들 더 들어와 갖고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되는 모습 보고 싶은 사람들이랑 으쌰으쌰하면 되니까. 탈당 외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뭐 해도 언젠가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면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이번 기회로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더 이제 광폭 당원들 중심으로 더 가는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계속 발전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지 퇴보하는 정당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원식 원내 이제 국회의장이 최혜병 특검은 반드시 통과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고, 특검이 국민의 뜻이다. 민주당 부결 시 22대에 바로 재추진한대요. 국회의장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28일 날 국회에서 부결되면 자기가 22대 국회의장이니까 최혜병 특검은 22대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빠지거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아요. 언론의 장난인 거예요. 뭐 나는 뭐 윤석열 지지자냐? 응? 아니잖아. 나는 윤석열 지지자야? 난 아무리 좋지도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이 유튜브 뽕에 맞아갖고 잘못된 어떤 정보나 상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원식이 국회의원 됐다라고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뭐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니들 박병석이나 김진표 국회의장 때왜 집회 안 했냐? 응?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 안 그래요? 그러면 박병석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일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응? 어디서 우원식이랑 박병석이랑 김진표를 비교를 해? 응? 이제는 이렇게 됐으면 믿고 잘하기를 기대를 해야 하잖아. 우원식 의원이 그냥 오선의 중진의원? 우원식이 뭘 했냐? 우원식 의원이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당심에 어긋나지만 왜 국회의원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어? 협상가래서? 아니에요. 그냥 을지로 의원회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을지로 의원회 2013년부터 만들어갖고 거의 11년간을 끌어오면서 초선 의원들 챙겨주고 같이 민주당의 정체성 살리면서 그러다가 인정받은 거예요. 어? 우원식 의원이 그냥 단순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줄 아세요? 김한 선생의 외손자예요. 김한 선생님이 누구냐? 의열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무장투쟁했던 분이에요. 응? 진짜로.
독립운동가요.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도 의열당 같이 무장투쟁을 세게 했던 김한 선생님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문제 이런 것들을 우원식 의원이 가장 앞서서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응? 우원식 의원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가장 극렬하게 기승을 부리던 긴급조치 구호 시절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가담했다가 강제로 군대 갔다가 81년 전역 후에 복학한 다음에 전두환 군사독재의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구속됐던 분이고 어? 무려 2년 8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 구로동 인천 부평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그때부터 했고 87 유월항쟁 무렵에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1988년도에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등과 제야 선배들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는 평민당에 입당해가면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어?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2004년 17대 일명 탄돌이라고 불리면서 열린 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노동 환경 응? 그래서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도 환노위에서 4년간 역할을 하고 그 다음부터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그걸 2013년부터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응?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을 했던 거예요. 어? 무슨 우원식이 수박이니 더 이상 그런 불란의 말을 하지 말자고. 어? 이왕 뽑아놓은 거 우리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콜라보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어떤 정치력이나 이런 바로미터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원구성. 원구성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낼 것이냐. 분명히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하고 있고, 국힘당도 운영위는 절대 양보 못한다, 법사위랑. 할 때 계속 국회에서 상임위가 공존하고 시간이 끌릴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을 빨리 직권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마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을 다음 달 6월 7일까지 마무리해라. 근데 안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올 수 있게끔 협상이 안 되더라도 국회를 열어갖고 운영을 하는지 그게 바로미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물론 탈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수박이거나 갈라치기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화나는 마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추미애를 응원하고 그랬어요. 추미애 장관 옳고 고든 성격 누구나 다 알죠.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과 싸우면서 다 알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거는 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싸우는 모습은 추미애를 위한 정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뒤에서 오히려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원식 위원 국회의장의 정치력을 보고 거기서 이제 얼마든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가도를 가는데 더 안정감 있게 갈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딴 거 없습니다. 저도 추미애를 응원했죠. 저도 거의 기정사실화 되게끔 받아들였죠. 그랬는데 안 된 걸 갖고 탈당을 하니 이제 와서 다시 우원식 퇴진운동을 하자 그러니 그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 당대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응? 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 다 여러분들의 그 진짜 얼마나 윤석열이가 꼴보기 싫고 윤석열을 여러분들이 찍어 누르고 싶으면 추미애 장관이 강단이 있으니까 싸우는 모습 보고 싶었다 그런 걸 바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하면 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국회는 국회, 그리고 당대표는 당대표의 목, 이렇게 해갖고 좀 우원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송영길, 홍영표, 그때 우원식, 전부 그때 우원식 지지하자 그래놓고, 그때는 우원식이 응? 좋은 당대표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우원식을 수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응? 그러니까 뭐 개청소는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원망할 거냐고. 응? 언제까지 원망할 거냐고. 응?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응? 왜 자꾸 우리 내부의 총질을 가해서 윤석열이랑도 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나가고 이런 놈들 응? 김진표 이런 놈들 응? 더 이상 민주당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응? 하여튼 비판하고 싶으면 나중에 하는 거 보고 비판하자고. 그때 진짜 우원식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라도 우리가 우원식 나가라고 욕을 하든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탈당을 하니, 마치 우원식이 되면 박병석이나 김진표가 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앞서나가지는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저는 진영주의자고요.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국힘당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장 요즘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구독자 빠져도 좋아요. 저는 요즘 민주당의 이 지지자들이 이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일부 목소리 큰 애들이나 유튜브 자극적인 유튜브들의 말에 썰킷해갖고 조금만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수박, 같은 동료 동지들에게도 수박 소리를 하고 심지어 저한테도 수박 소리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전에는 일부 송가역이 있으면서 마음은 누구나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다 바라면서 방법의 차이거든요. 지금 방법의 차이예요. 근데 마치 무조건 강하고 세게, 이게 과연 최선일까? 조금만 이건 아닌데 좀 자중하자 그러면 저 새끼 수박 사쿠라?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연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나중에 이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전 지지자들이 좀 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야 뭐 구독자 늘지 않고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우원식을 떠나서 추미애 장관님도 또 육선에 본인이 할 역할이 있을 테고, 우리가 민주당 의원님들 응원해야지 국힘당 의원들 응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김어준을 욕하고 새날을 욕하고 이런 인간들이 과연 민주당 분란에 앞장서는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제가 아는 우원식은 절대 여러분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떤 게 예? 나같이 강성 지지자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이나 시사타파 회원들 같이 민주당을 위해서 투쟁하고 여태까지 당원당규 개정하라 그러면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왜 걱정이 되냐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박찬대를 욕하고 정천대를 수박이라고 욕하고 이놈들 정체가 뭐야? 박찬대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신임을 해갖고 원내대표도 여러분들 사실상 찬반 투표로 원내대표 된 사람을 지네 마음에 안 든다고 박찬대를 수박이라고 그러고, 완전 정신 나간 새끼들이에요 지금 하는 짓들이. 응?
정신 나간 새끼들이에요. 과연 이 새끼들이 갑자기 8월 16일날부터 독립운동하고 어디서 쳐나와갖고, 어? 여러분들 속지 좀 마세요. 어? 여태까지 한결같이 정권 절대 뺏기면 안 되고 정권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십수년간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 갑자기 2020년도에 갑자기 나타나 새끼들이 갑자기 에? 이재명 지킨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가장 이재명한테 해로운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고 어? 여러분들만큼은 속지 말아주세요. 어? 우리가 국힘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원 내각제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면서 김어중이 수박이고 새날이 아니 과거에 친문 지지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어? 지금 어디 가갖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면 욕 수박이라는 욕을 하고 앉아 있고 친문 지지자가 친명 지지자가 된 거예요. 어?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박이니 응? 나쁜 놈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나쁜 놈들아. 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지지하다가 정권 뺏긴 거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을 수박이니 문재인을 사탄 무슨 사탄 표기를 하고 앉아 있고 어?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새끼들은 이재명 빠고로 모든 사람을 욕을 해요. 내가 좀 있으면 여러분들 노무현도 욕할 태세야. 응? 진짜야. 좀 있으면 노무현 문재인까지 왔어 이미. 어떻게 보면 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해갖고 그 지지자들이 이동을 했잖아. 여러분들 내가 누구 지지해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누구로 이동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아니었어요? 어? 여러분들이랑 나랑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민주정당의 계보를 이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재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 전에 민주진영의 정통성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이재명만 지키면 된다. 아니죠.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야죠. 그 시간에 정청래를 욕하고 박찬대를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할 시간에 윤석열 정부와 싸울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수박이니 저보로 무슨 갈라치기니 그렇게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욕 먹더라도 나니까 이런 욕 해야 돼요. 어?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해요? 나쁜 놈들이야. 지네들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대통령일 때 해외 순방 갔다 오면 국위가 선양됐다 얼마나 빨아대던 새끼들. 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박수 쳐주고 싶고 어? 진짜 얼마나 그 우리가 그 청와대 방송을 보고 그랬습니까? 응? 그런 족보도 없는 새끼들이 나타나갖고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갈라치기를 하고 조국과 이재명 당대표를 또 갈라치기를 하고 응? 이미 22대 총선에서 친문 정치인들의 잘못은 우리가 심판을 했잖아요. 지금 친문 정치인들 중에서 몇이나 남아있다고. 이제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의 정당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손에 달린 윤석열의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광장에 나갑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나갈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 없으면 안 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더 현명해져야죠. 혹시나 나의 이런 언행, 혹시나 나의 이런 행동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지지자들이 조심스러워야죠. 조금만 뭐하면 왜 이재명 당대표를 자꾸 고립시키냐고요. 이재명 당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갈라치기 하면 누가 가장 슬플까요?
이재명 당대표의 확장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또 이재명 당대표랑 조국이랑 갈라치기 하면 누가 가장 슬플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슬픈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안느라고 대선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때마다 안철수가 5%를 갖고 있으면 안철수를 끌어안으려고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몰라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응? 대선은 진영과 진영의 전면전이라서 진짜 조금이라도 우리 편 같은 사람들 다 끼워놔야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는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이 적폐냐? 어? 조국이 적폐냐고? 조국이 지금 대선 나온다 그랬어? 윤석열이가 자기를 구속시키고 해도 구걸하지 않겠다. 자기가 정치에 정치를 못하더라도 자기는 윤석열에게 구걸하지 않겠다고도 윤석열과 하나의 목표로 윤석열 탄핵이라는 하나의 뭐 끌어내리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싸고 있는 사람을. 응? 이재명 당대표를 아무도 못 건드려. 지금 우리 민주진영의 함장이에요. 함장. 조국은 그냥 그 함대를 지키는 그냥 주변에 있는 한포 사격을 도와주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옆에 있는 그 배들을 뭐라 그래? 응? 왜 그런 사람들을 다 쳐내? 이 함대를 지키고 있는 그 순항함들을 아, 구축함들을 호위함 구축함들을 왜 자 침몰시켜?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의 민주당이랑 큰 함대가 진군할 때 옆에는 호위함 구축함들이 막 같이 여러 대가 가. 거기에는 조국 신당, 옆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정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정당들부터 부시고 나서 중앙 함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김어준 총수가 뭘 잘못했다고? 어? 총선 때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다스베이다하고 뉴스 공장하면서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해서 171석 얻고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놈의 김어준 수박이니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 그래. 김어준의 능력에 본인들이 부러우면 부럽다 그래야지. 응? 뭐하는 짓이냐고. 응? 인정할 줄 알아야지. 니들도 그렇게 김어준이가 얄밉고 그러면 김어준만큼 영향력을 키워. 김어준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는 새끼들이 허구한 날 김어준이 수박이니머니 타령하고 심지어 봐봐요 여러분들 박찬대를 욕해요 정창래를 욕해요 결국은 저것들 나중에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이재명을 욕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맙시다. 응?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내가 정말 어쩔 때 어떻게 하다가 민주진보진영이 이렇게 유튜브라 진짜 정통성 없고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하면서 이재명만 지킨다 그러면 모두가 모든 게 프리패스가 돼갖고 응? 그냥 이재명 지킨다라고 하면서 대문에다가 글 하나 써놓고 썸네일 하나 박아놓으면 그냥 그 사람의 얘기가 이재명 지키기 위한 얘기같이 들리게끔 만들어놓고 진짜 이재명 당대표를 위기에 몰아넣는 놈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문재인 욕하는 걸 너무너무 당연시하고 어? 우리가 지켜가고 싶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마저 없고 없애고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쉬운 점 많죠. 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데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거는 윤석열이 하는 짓이에요. 윤석열이나 지금 전 정부 탓하고 어? 문재인 정부 욕하지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 정부 탓을 하냐고요. 듣고 보니까 그러죠. 윤석열이가 계속 전 정부 탓하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 지지자들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 정부 탓을 하냐고요. 응? 모았던 새끼들이 어? 니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언제 알았다고 이 새끼들아. 어? 성남시장의 변방의 장수일 때부터 이재명 나중에 큰 인물 될 거라고 하면서 2012년, 2013년에 성남시장 강연 따라다녔던 게 나야 이 새끼들아. 어?
그런 건 모르지 니들. 응?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급했으면 지난 대선 때 나한테 전화 와갖고 빨리 좀 내려오라 그래갖고 차 안에 카엔지발에서 방송을 했겠냐고. 응? 정말 그런 짓거리지 좀 하지 마 이제. 응? 정말 마음에 하나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윤석열과 김건희 국힘 당을까? 허건날 방송 소재가, 응? 허건날 방송 소재가 민주당 수박 타령하고 어그로 끌어갖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상처만 주고 안 좋게 자꾸 정치인들을 보게끔 만들고, 응? 저는 우리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 응? 적과 아군도 구별을 못하면서 무슨 민주당 정권, 그냥 모든 게 썸네일에 이재명을 지키는 길 하면 그게 용서가 되나?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응? 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구독자 빠질까봐 얘기도 못해. 응? 나는 산전 수전 공정 겪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새끼들이 무슨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고 민주당 정통성을 얘기하냐고. 욕 먹을 만큼 먹었잖아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어? 그래서 친문 정치인들 22대 총선에서 작살났잖아. 윤석열도 아니고 전 정부 다 그만하라고. 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지난 정부에서 내가 윤석열 지지했나? 나만큼 친노 친문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누구보다도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 응? 그만들 하십시오. 응? 허건날 조국당 욕하고 앉아있고 정신 나간 새끼들 진짜. 응? 조국당이 뭘 잘못했다고? 응? 윤석열 정부 3년은 길다 죽 끌어내리자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어? 조국 지지자들도 이재명 지지자들을 만들어갖고 대선 치러야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조국과 이재명을 싸움 붙이면 조국 지지자들이 참 이재명 당대표 찍고 싶겠다 대선에서. 니들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조국 장관 지지자분들을 어떻게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지니 우리는 한 가족이니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조국당 지지자들은 조국이 대통령 나오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국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정치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낼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님이 만약에 다음 대선에 못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누구를 지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재명을 지지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끝까지 조국 지지자들을 자극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조국을 공격하면 그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찍고 싶을까요? 왜 그런 생각들을 못해?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며. 응?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아군을 늘려갖고 어떻게든지 아군을 늘려갖고 이재명이 나중에 다 정말 그 다음 민주진영을 통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조국이 적이야? 어? 나쁜 놈들아? 이재명 고립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 이재명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 다 지지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재명을 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선에 나오면 그 사람을 찍고 싶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조국을 까고 조국 사쿠라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무슨 개헌론자 이런 얘기하면 저기 내각제 지지자니 이런 얘기하면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이 100만 표로 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재명 찍고 싶지 않아요. 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목표 아니에요?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 그럼 어떻게든지 지지자들이 아군을 많이 만들고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 이재명 중심의 민주진보에 어떻게 보면 마청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외연 확장을 해주고 그래야죠.
학원날 문재인 대통령 까고 정청래 까고 김어준 까고 박찬대 까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어? 이재명 당대표 혼자 광야에 세워놓고 니들끼리 지지하면 걔 대통령이 되니? 응? 당연히 조국 장관님.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선 때 보세요. 안철수도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진영 대 싸움은 전면전이니까. 응?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런 자극적인 방송을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슴속에 노무현을 품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쉽지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정권 뺏긴 거에 대한 한을 이재명으로 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난 대선의 패배를, 그 아픔을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그 한을 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쪽과 말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문재인이라는 정통성을 이었던 그분에게 고마움이 있었고 그분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뒤로하고 이재명으로 우리가 다시 윤석열이라는 이 국민의힘의 적폐 세력들에게 승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명문 정당이 돼야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게 하는 새끼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명문 정당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승리, 그 명문 정당의 왼쪽에는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는 조국 혁신당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독자 많이 빠졌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김어준 욕하고 정청래 욕하고 박찬대 욕하고 싶으면 그 시간에 윤석열 그리고 검찰 한동훈 국민의힘을 욕하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